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통과했습니다.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개정안 다뤄질 예정인데 이를 두고 이제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예, 제가 좀 안녕하나 여쭙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그 민주당의 예. 위법을 항의하느라고 예. 저 소리를 많이 질러서 목이 많이 쉬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도 좀 많이 쉬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철화도 좀 같이 하신 저는 것이 어제 그저 자정 가까이 돼서까지 예. 있다가 들어왔고요. 예. 우리 의원님들 상당수가 지금 철야 농성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처음에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얘기 들었는데 그뭐 의사봉이 날아가고 뭐또그 위원장이 왼손으로 의사봉 책상을 뭐 때리고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저도 이제 그 방송으로 봤습니다만 굉장히 아주 그 여야 대치가 격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이걸 이제 여야 대처라고 표현하면 네네. 소위 양비론 비슷한 표현이 되고요. 예. 여야 대처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옮기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공수처법이 뭐가 문제인지 하고 예.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지 이런 것은 요 뒤에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절차만 보면 낙태죄 공청회를 알려놓았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을 집어넣고 예. 취재 기자와 카메라 기자를 모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네. 이 국민들에게 법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정이 된다고 알려야 할 텐데 그것이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속기록에도 남기지 말란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그것이 문제고 법에 보장된 반대 토론 절차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원래 법을 만들면 그 법안 통과 전에 그 법안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비용 추계를 먼저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비용 추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용 추계를 하지 않으면 미리 비용 추계를 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은 채로 했다가 뒤에 그것을 알아가지고 사후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용 추계를 생략하자 이렇게 했고요. 뭐 이런 과정들이 이 180석, 지금은 줄어들어서 174석이 됐죠. 173석이 됐죠. 이 힘으로 국회법조차도 무시하면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죠. 특히 안건조정회의는 여삼, 야삼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을 야삼인 중에 하나로 지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강욱 의원은 누구보다도 더 열렬한 민주당 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아닙니까? 범 여건으로 예, 눈 감고 아웅하는 일이고, 또이 안건조정회의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90일간 숙고하고 냉각기를 가지라는 취지인데, 불과 가자말자 하루도 채안 돼서 이것을 바로 그냥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았고, 또 안건조정회의에서 조정할 안건이 5건이 있었습니다. 조항을 5건을 조정해야 되는데, 한 건만 조정을 하다가 나머지는 조정 절차도 없는 채 의결을 해버리는 이런 포커 위법을 자행한 것이죠. 오죽하면 이 공수처법을 같이 했던 정의당조차도 대체 토론과 심의 절차 없이 처리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 사망 사고가 많아서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서 시급하고 또그 피해자 유족 가족들이 와서 법 만들어 달라고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절차를 핑계로 뒷짐지고 있으면서 이건 뭐 숫자의 힘을 앞세운 민주주의 파괴에 다름 아니죠. 숫자를 앞세운 민주주의 파괴 현장이었다.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평가하십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 공수처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개정하는 거뭐 비토권을 무력화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가장 큰 것이죠, 문제가요? 이게 이제 저는 비토권이라는 용어도 잘못 쓴 용어라고 보거든요. 그 비토권은 민주당도 이번에 행사했습니다. 그런 취지의 비토권이라면
우리가 추천한 후보들 중에도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예. 오히려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 치면 그것이 이 예. 동의하고 하지 않을 권한 자체가 법에 자기들이 우리에게 줬던 겁니다. 그 법을 일방 통과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해서 타협됐던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제 그 법 통과에 앞장섰던 예. 백혜련 의원이나 네.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이나 모두 비토권이 있다고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비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지 자기들 편이 될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안면을 싹 바꾸고 이런 일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아예 작전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공수처법을 만들 때도 그렇게 패스트트랙에 무리하게 한 이유. 그다음에 이번에 자기들이 부여했던 이 동의하지 않을 권리 자체를 한 번만 써보고 그것도 예. 공수처장 자격이 도저히 부족한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조직을 이끌 만한 연륜도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까매 안 되는 사람들을 들고 와서 그거를 동의하지 않았다고 이런 지금 폭거를 자행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공수처장으로 이 추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이래서 우리가 공수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 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분들의 인격이나 이런 걸 위해서 안 할 뿐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뽑을 공수처장이 어떤 사람인지 저희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추미애 장관과 똑같이 막무가내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그런 보통 밖에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예. 대깨문이나 문파 이런 유의 법조인을 아마 가지고 올 겁니다. 네. 네. 네, 지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주 대표님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리를 많이 쉬셔서 목이 많이 쉬셨고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저기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요. 샵 공고사업원 50원 유료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보시면서 채팅창으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회 대표님, 예, 그러면 예. 왜 이렇게 그 민주당이 이제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이렇게 법안 개정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 보십니까? 우선 이제 이 정권의 핵심부를 향한 그 불법 비리 수사가 예. 그 목 앞까지 와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청와대 8개 부서가 관계한 것이고. 지금 그 당시 비서실장이던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예. 수사가 지금 중단 중에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청와대 8개 부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비서실장과 대통령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지금 월성원전 1호기 이 부당 조기 폐쇄 관련해서 심야에 444건의 문서를 파기하고 국장과 그 서기관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도 보면 장관이 너 죽을래라고 이야기했고 청와대 산업비서관이 관여한 흔적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감사원 감사 기록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월성원전 1호기는 언제 닫느냐고 압박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수사는 청와대와 그 위를 향할 수밖에 없고 예. 또 특검으로 했습니다마는 드루킹 사건이라고 대선 과정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그 댓글 자동 프로그램에 넣어서 조작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김경수 지사는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수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김경수만 알고 있었느냐, 그 윗선이 알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청와대와 권력 핵심 대통령 주변을 향하니까 이거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그 폭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아마 힘에 부치는 것 같아요. 또 국민들이 윤석열 잘하고 있고 추미애 잘못하고 있다고 여론조사 여러 개 나오니까 예. 공수처를 만들면 검찰과 경찰이 하고 있는 사건을 그대로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자기 편 사람을 넣어서 빼앗아가면 그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저렇게 한다고 보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 어제 개정한 내용 중에 이게 자기들이 만들었던 겁니다.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예. 수사와 조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최소한 공수처 검사로 넣자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었다가 예. 이제 이것 가지고도 안심이 안 되니까
아, 윤석열 검찰총장 자기 편인 줄 알고 저렇게 우리 총장이라고 칭찬하고 보냈는데 불법 비리를 보니까 수사하니 예. 공수처도 이거 한번 보내면 영원히 우리 편이 될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나오니까 변호사 경력 7년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는 공수처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예. 무슨 그 임명 과정에 견제 장치가 옳게 된 게 없습니다. 전부 자기 편들이 들어가서 자기 편들을 몽땅 넣어서 소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자기들을 돕는 민변 변호사들을 네네. 대거 공수처에 넣자 네. 이런 걸로 이번에 바꾼 겁니다. 예. 자, 근데 조원 대표님 그 예. 예전에 인터뷰하실 때도 공수처가 근본적으로는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올해 안에 무조건 출범시켜야겠다. 이렇게 속도전을 펼치는 부분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그 국민의힘이 예. 이어받았던 당들은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론과 달리 예. 공수처는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예, 네.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 공수처장을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 여당이나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공수처는 네. 지금 검찰의 실패를 그대로 되풀이할 뿐만 아니라 예. 옥상옥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계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제2 주장에 한때 민주당의 원내대표였던 분이 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야당 추천 공수처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다가 저렇게 표변해서 자기 사람을 밀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대통령 특별감찰관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주변을 감찰할 특별감찰관을 이 문 대통령 정권 들어와서는 4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임명하지 않으면서 화급하게 자기 편 공수처장을 이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제대로 사법개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예. 조은산이라는 그 익명의 그 저 비평가가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아주 짧게 요약을 잘 해놓았습니다. 공수처법 개정 이것은 절대 개혁이 아니다. 예. 개혁을 참칭한 사법기관의 장악에 불과하고 대통령과 그 일과 하수인들을 비호하기 위한 거대 여당이 벌이는 사기극이다. 예. 이재명 지사께서 친히 검찰개혁의 목적을 말했다. 전직 대통령 잔혹사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검찰 개혁한다 이랬는데 한마디로 문 대통령을 살리고 싶은 거다. 문 대통령과 그 일가 그리고 측근들이 절대 감옥에 갈 일이 없다는 거다. 이게 공수처를 만드는 목적이라고 아주 잘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것들을 이 사람들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검찰 개혁은 두 가지 방면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네.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는 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물러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잡아들이는데 윤석열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저항에 부딪히는 거죠.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저항 없이 하려면 대통령이 임명권과 인사권을 가지는 검찰이 아닌 야당이 추천권을 가지는 공수처가 있으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검찰이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자기들 검찰 식구 검사들이 관련된 사건 수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검찰에 맡기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공수처가 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검찰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수사에서 너무 인권 남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하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이 없어집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걸 버리고 자기 편으로 저렇게 무리한 사람을 넣어서 예. 우리나라 사법권을 장악하는 거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어떤 모습이 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이게 거대한 사기극이었구나 하는 것을 곧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예. 공수처법 개정안의 그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근데 이제 오늘 결국 현실은요.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 이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저지하실 겁니까? 네, 저희들은 국회법에 주어진 모든 이제 그 저지 수단을 다 할 텐데요. 예. 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우리나라 민주당이 운영하면 이 제도가 엉망이 되거든요. 사실은 필리버스터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이제 야당에게 주어진 무제한 토론 권한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또 여당도 그 토론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다수가 밀어붙일 때 표결로 다수가 밀어붙일 때 야당이 왜 반대하는지를 야당이 쭉 논리로 말하게 되는데 여긴 지금 그런 걸로 변질시켜 놓았고요. 예. 그다음에 필리버스터는 회기 내내 한 회기 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국회법에는 임시회는 한번 소집하면 한 달 가도록 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회기 초에 회기 결정의 건을 국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 한 달이지만은 네. 그중에 실제 며칠을 하겠다고 정하게 돼 있는데 예. 그것도 안건입니다. 회기 결정의 건이라 그래서 안건이고 표결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모든 안건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회기 결정의 건도 회기를 며칠로 할지를 무제한 토론이 가능한데 네. 이것을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있을 때 이 공수처법을 강행하면서 그것은 토론의 대상이 안 된다고 혼자 결정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임시회 회기를 하루씩 끊어서 하는 이런 세계 없는 골사나운 걸 만든 시행을 했죠. 그래서 반대 토론을 법안 하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하루만 하도록 네. 해서 끊어가는 그런 이제 네. 방식으로 나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따지고 바로잡을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 공수처법뿐만 아니라 이번에 대북 전단금지법이라고 또 만들었습니다. 예, 예.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위헌 법률이죠. 예. UN에서조차 이 법률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법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회적 참사조사위원회 법률이 있습니다. 예. 그 가습기나 그다음에 그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인데 이 위원회가 지금 2년간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조사가 덜 됐다는 이유로 120명 조사 인원을 150명으로 늘리고 다시 이 1년 6개월간 더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켰거든요. 네. 가습기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거의 다 마무리됐고 지금 정부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원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 민간인들을 채용해서 120명씩 150명씩 채용해서 한시적으로 만드는 기구를 자꾸 연장을 하면 그 기간 내에 절대 일을 마치지 않습니다. 일을 마치면 그 자리가 없어지는데 누가 마치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설렁설렁 조사를 하면 또 1년 반 2년이 연장되니까 이런 기구들이 여러 개가 모두 이러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그 공무원 자리를 늘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걸 핑계로. 그리고 이것도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 예. 비판을 하면 그것을 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늘 예전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걸 주장해오던 것이고 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가 이 지금 민주당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입으로 털어맞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치의 그 집단 학살을 비판하면 처벌하는 법 외에 거의 예가 없는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고 있고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할 때 그 일방적인 생각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이것은 비판도 못하게 하는 이런 법률들을 열몇 개를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데 일일이 이 자기들이 180명이 되면 필리버스터도 하루 만에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다 보여주자는 거죠. 이 법이 뭐가 문제이고 180석의 힘으로 진짜 무리한 짓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예. 국민들이 당신들에게 이런 짓을 하라고 180석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예, 조영훈 대표님. 근데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필리버스터도 사실은 이걸로도 막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뭐 의사 일정 전면 거부하신다 하셨는데 뭐 장애투쟁 얘기도 나왔었고요. 내일 아침 7시에 예. 제 정당 사회단체 그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예, 연석회의요. 예. 문재인 정권 이대로는 도저히 둘 수가 없다. 임기가 1년 넘어밖에 안 남았지만은. 예. 그래서 예전 같으면 아마 광화문에 아마 정권 퇴진 목소리가 넘쳐났을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서 예. 광장에 모일 수 없으니까 예. 이런 회의를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국민들의 이
이 성난 목소리를 전하고 예.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할까 하는 그런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예. 거기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듣고 저희들은 이 지금 국회법 자체가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고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데 네. 이대로 국회법 탈행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네. 점점 이런 쪽으로 생각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법을 법 내태들이 안에서는 현 상황을 지금 바꿀 수 없는 그런 판단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반대 의견 여론을 이렇게 지피시는 데 집중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런 식이라면 야당 의원들은 있을 이유가 없죠. 뭐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밀실에서 네. 네. 법 절차도 어기고 낙태죄 공청회 한다 하고 법안 새치기에 끼워서 반대 토론도 없이 이렇게 다 밀어붙인다면 예. 저희들은 뭐 의원을 할 저 그 예. 의의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유를 예. 못 찾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또 철야 농성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뭐 저 이른바 그 장애투쟁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능성은? 지금 저희들 그런 것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장애투쟁이라면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어떤 방식으로 상계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 이제 그것을 내일 연석회의 같은 데서 논의하는 거죠. 예, 내일 전국에 예. 1인 시위를 한다든지 이 지금 뭐 방역을 저희들은 예. 정치적인 방역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 예.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누르기 위해서 네. 과잉 방역,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런 틀 안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전할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찾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래 대표님,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시간 있으면 이거 추미애 장관 이거 잘못한 것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예, 그럼 다시 저희가 또 모시겠습니다. 그 예. 관련해서는요. 자, 오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